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기주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또 뵙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바빠서 자주자주 올려드려야 되는데. 네, 오늘 중급 25강 진행할 차례고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색소폰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8분음표 4개가 나열되어 있을 때 예, 박자를 어떻게 좀 바꿔서 멋을 낼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중요한 것은요, 주변음을 항상 생각하고 박자의 길이를 바꾸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기본적인 맛을 낼수 있는데, 요 주변음과 단순히 그 박자의 길이만 앞뒤로 바꾸든가, 어떻게든 긴 거를 짧게 하고 짧은 것을 길게 하든가, 그두 가지만 가지고도, 주변음을 추가한다거나, 그것만 가지고도 무궁무진합니다, 소리가. 예, 그래서 오늘은 예, 8분음표 4개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보드로 설명을 들어보시죠. 자, 갑시다. 네. 자, 그 8분음표 4개가 나열되는 그런 악보는 굉장히 많아요. 예, 8분음표 4개가 이렇게 이제 나열이 됐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높낮이는 다릅니다. 편의상 같은 음으로 표기를 했을 뿐이고요. 자, 이거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실제 이제 적용하면 아주 멋있어요. 앞에 3개를 총 16분음표화해서 그러니까는 전부 16분음표하고 마지막 하나 음을 한 박자를 추가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다다다 이거를 다다다다 다다다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나요? 전혀 어렵지 않죠. 요건 반드시 바이브레이션 넣어주셔야 됩니다. 바이브레이션 넣어주셔야 돼. 다다다다 다다다다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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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요. 따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이해는 되셨지만, 네, 이제 또 시연 연상을 통하면은 완전히 이제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시연 연상으로 바로 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연곡으로 숨어오는 바람 소리 선택해 봤고요. 자, 요 부분 보시면 보이는 언, 요 부분이 이제 팔벌림표 4개죠. 요 부분을 다다다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마지막 바이브레이션 반드시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멋없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요 부분, 요두 군데를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의 길이를 바꿔보겠습니다. 마지막 음은 레이백 처리해주면 더 좋아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번 개인적인 연습을 해보시고 저하고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곡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네, 이번 곡은 나미의 슬픈 인연이에요. 네, 자, 여기를 잘 보시면 여기 이제 팔부음표가 이렇게 8개나 나열됐죠. 지난번에도 이렇게 길게 나열될 때 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두 번째 팔부음표 4개, 여기도 두 번째 팔부음표 4개, 요 부분에 방금 알려드린 그 박자 변화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가보니까 좀 맛이 달라지던가요? 어떻습니까? 한번 하실 수 있겠어요? 네,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연습하는 방법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느리게 좀 하세요. 느리게. 그냥 템포 고정시켜 놓고 거기다 막 헤딩 하지 마시고, 헤딩 하지 마시고 자기 머리만 상해요. 헤딩 아무리 해봐야 템포를 좀 느리게 해서 정확하게 되고 나면 그때부터 템포를 조금씩 앞당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템포를 원템포에 고정해놓고 헤딩을 수십 번 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그 테크닉이 될 것이 됩니다. 네, 아셨죠? 느리게 연습하시고요. 네, 유튜브에서 진행하는 강의와는 별개로 좀더 업그레이드된, 좀더 차별화된 강의는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드립이라든가 기존에 배운 테크닉을 어떻게 좀더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멋지게 할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은 네이버 카페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김기주의 색소폰 스쿨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몸 건강하게 건강 유념하시고요. 자,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